정부는 당장 대구 경북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라. 대구와 경북이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2월 18일 첫 확진자 발생 이래 7일 만에 대구 457명, 경북 186명으로 급증했습니다. 현재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장 기초적인 마스크 등 생필품 난은 물론 의료 장비 부족 등 사회 경제적으로도 도시 전체가 붕괴되고 마비되는 엄청난 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정부는 뒤늦게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말로만 격상하였지 현실적인 지원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안이한 인식으로 인한 초동 방역 실패, 뒤늦은 위기 경보로 지역 중심의 방역 및 의료 체계는 급속도로 무너졌으며 이로 인한 직간접적인 피해와 지역 주민의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첫째, 정부는 당장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요구합니다. 감염병 특별관리 지정이라는 법적 근거도 없고 내용도 없는 말장난만으로는 근본 코로나19 창궐를 막을 수도 없고 날로 피폐해지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릴 수도 없습니다. 정부는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당장 의료 장비와 마스크 등 생필품의 집중 지원과 경제가 초토화됨으로 인한 긴급 생계 지원 등 적극적인 보호 활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정부는 대구 경북 예산을 전폭적으로 재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추경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미 1조 원의 특별교부세와 3조 4천억 원의 예비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 전이라도 당장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대구 20억, 경북 50억의 특교세는 대구 경북민을 바보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인 것입니까? 정부가 현재 총력을 다한다는 것은 거짓임이 명백합니다. 재난 특교세, 예비비, 이월액을 비롯한 긴급 재난 등에 쓰이는 모든 종류의 국비를 제도와 절차를 넘어서 조속히 투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셋째, 정부는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대구 경북에 지원할 것을 요청합니다. 현재 대구 경북에는 환자가 넘쳐서 정상적인 의료 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일부 군 의료진의 투입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질도 아닙니다. 대구 경북의 방역 의료 체계 사정은 열악하다 못해 참담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민간과 정부의 전 의료진과 장비의 총동원령을 내려야 합니다. 의료진 마스크, 보호구, 방호복, 이동형 음압기, 산소호흡기, 일회용 배드커버 등 긴급 의료 물자 지원도 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대구 경북의 적극적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전폭적인 인적 물적 지원만이 엄청난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 대구 경북 국회의원 일동. 차렷 정렷.